그림을 보면 말하자면 몸으로 부딪혀서 한 느낌, 뭐 어영부영하지 않고 잔꾀를 부리지 않고 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1983년도에 유학을 왔어요, 서양에. 그래서 사실 대학도 서양미술과를 전공을 하고 이제 유학을 와서 서양미술의 이 역사가 있는 그 도시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20세기 말을 지나면서 그 당시 서양미술은 그 추상미술의 단계를 지나서 많이 컨셉추얼 아트, 말하자면 개념미술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때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20대 초반에 그 서양미술을 보면서 느낀 점이 뭐가 있냐면, 그래도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정신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러면서 그때 굉장히 내가 혼자 이해하지 못한 굉장히 그 혼란했던 건 뭐냐면, 사람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살아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몸이 피곤하고 예를 들어 감기가 걸리거나 열이 나면 만사가 귀찮고 머리도 안 돌아가요. 그 사람이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에 대한 그 혼란한 것에 많이 부딪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내가 혼자 내리는 결론이 뭐였냐면, 사람은 몸을 가진 존재다. 몸을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람은 발을 땅에다 디뎌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명제였는데, 그때 서양 미술에서는 그 예술이라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많이 이렇게 분리돼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란 일반 대중들, 그림을 보는 애호가들하고 많이 분리돼 나가고 있는 것을 내가 그 보면서, 그렇다면 나는 저런 것에 대한 약간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몸이 있다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이 예술가가 전시를 보러 가면 자기가 무슨 의도로 해서 이 작품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막 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어요. 나는 그냥 보면 좋은 거가 좋거든요. 딱 봤는데 좋은 거. 내가 클로드 모네의 수련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핑 돌았던 경험이 있는데, 작품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예술가가 개념으로 가지고 작업하는 게 아니라 부단한 훈련과 반복 연습을 통해서 가지는 그 몸의 훈련, 그래서 몸으로 작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몸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작업을 하다 보니 주변에 다른 작가들은 재능이 정말 손재주라든지 재능이 정말 좋아요. 근데 나는 어쩌자고 재능도 없는데 여태까지 그림 그린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나 하는 어떤 그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재능도 없고 실력도 없으니 열심히라도 해야 되겠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결혼을 해서 이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데, 정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림 그리는 일이 제일 좋아서 그림 그리는 일을 해서 먹고 살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그 돈을 벌으려면 그림 그리는 일이 제일 좋으니까 그림을 팔아서 돈이 생겨야 우리 생활비가 생기는 건데, 재능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그렇게 한 작품을 사람들한테 내놓고 돈 내놓으세요라고 얘기하기에는 정말 비양심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노동을 최대한으로 제공을 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막노동꾼, 그 일본 말로 데모도라고 그러는데, 막노동꾼 중에서도 조수, 완전 밑바닥 조수 일당이 5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침부터 8시간 정도 노동하면서 5만 원 받았는데, 나는 순수하게 작업한 시간이 15시간 정도를 작업했어요. 우리가 그때 신혼 때인데 새벽 4시에 집에서 나왔어요. 새벽 4시에 나와서 이 집에 들어가면 밤 12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혼 부부인데 얼굴 잘 못 봐. 그리고 지쳐갖고 들어가면 뭐 그냥 씻고 잤는지 잘 모르겠어요. 난 침대에 가서 항상 이렇게
푹 쓰러져서 자던 생각만 나. 그러니까는 마누라는 가면 자고 있고 내가 나오면 자고 있어. 그러니까는 뭐 물론 맨날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은 그런 각오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루 18시간씩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그 작업하는 때도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지쳐갖고 자꾸 쉬면서 작업하는데 그때는 쉬지도 않았어요. 소변 세 번 보러 갈까 한 번밖에 안 봤어요. 시간 아끼려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 정말로 열심히 해갖고 18시간 작업해서 5만 원 쳤어요. 30일 작업하면 150만 원. 그림 한 개 150만 원. 안 부끄러웠어. 그 사람한테 150만 원 내놓으라고 그럴 때 8시간 일해서 5만 원 받은 노가다보다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양심적인 품질은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 밥도 먹을 그 자격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게 내가 내 그림이 열심히 노동한 흔적이 사람들한테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일지도 몰라요. 정말 남의 돈 공짜로 먹지 않으려고 열심히 한 거. 좋은 작품 하겠다는 생각도 있었을 건데 분명히 그게 굉장히 컸어요. 진짜 그 당시에는. 인간의 내면은 인간들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형성된 그 사회성 말고 나 혼자만의 나와 또 내 안의 내면의 어떤 또 다른 자아와 이러한 것들이 나는 있다고 생각했어. 나한테. 그래서 아무에게도 정말 친한 정말 가까운 마누라한테도 친구에게도 드러나지지 않는 자아가 있다라고 봤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 내 작품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나한테 말 거는 게 아니라 쟤는 그냥 나를 흡수하는 그거 같이 돼가지고 내 내면의 자아가 얘를 통해서 이렇게 두 자아가 이렇게 그 만나고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생긴다고 나는 난 사실 그렇게 그래서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사람 내면에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면보다는 훨씬 더 깊은 존재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도 그렇지만 수많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픔과 이 상처들이 다 있다는 걸 봐요. 그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외부가 아니고 나 자신 내부에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내 그림을 통해서 그런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고 어루만지면서 치료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